자, 시작합니다. 디지몬 소울 체이서. 아, 오랜만이네요. 야, 모처럼이니까. 모처럼이라기보다는, 저번에 얘기 그게, 다음 밸런스 패치라고 하나요? 뭐죠? 아,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켰더니? 아, 이거. 예, 저번에 바이킹문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패치가 되면은 한다 그랬는데, 아, 패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마,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패치하려면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좀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서, 모처럼이고 하니까, 한편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딱히 할게 없어요. 솔직히 할걸다 해버려서. 그냥 저도 투기장만 돌고, 크게 한건 없습니다. 가끔 와서 투기장 차 있으면 돌고,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거 받을까? 어우, 1000개나 되네. 자, 그럼 오늘 뭐할 거냐? 진화시킬 겁니다. 제가 방치를 해놓은 게 돼서 그 주인공 디지몬이 많이 쌓였어요. 마르마몬 3마리, 텐토몬 3마리 막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피오몬 막 2마리 이렇게 플로트몬, 루나몬, 리드몬, 엔젤몬, 호크몬 다 쌓여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지몬 화피몬도 있네? 를 만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애들, 주인공 디지몬 애들은 재료가 따로 들어가요. 특정 재료가 들어가고요. 구하기가 약간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이렇게 아르마몬 같은 디지몬들, 파워 디지몬의 디지몬들은 이렇게 노린자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 멤버가 너무 방치가 돼서 좀 약하더라고요. 마학몬이 저번에 60을 찍은 다음에 영상을 찍었었나? 어찌됐건 마학몬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저센줄 알았는데 마학몬 많이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메탈 시드라몬도 있고 황제 드라몬도 있고 해서 넣을 맵은 많은데 아르마몬 모처럼 넣으려고요. 왜냐? 할게 없으니까요. 자, 아르마몬의 최종 진화형은 이 켈비몬이라는 디지몬입니다. 완전체로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고대 석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어딨죠? 이름이 토우몬이었을 겁니다. 고대 석상 어딨죠? 여기 있네요. 얘가 진화해서 켈비몬이 된다는데, 야,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진화하는 거면 진짜 다행이다. 아, 귀엽게 생겼죠,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빠른 게 아닌가? 아, 보통인가? 아, 참 헷갈리네요. 저쪽 궁이랑 7하고 5000에 방어력 1300, 굉장히 튼튼하죠? 하지만 데미지가 2300으로 어지간한 완전체보다도 낮은, 굉장히 데미지가 낮은 디지몬이고, 대신 가격치가 두 마리 있고요. 고정 피해 감소가 두개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소랑 전체 감소. 특히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 좋죠. 투기장을 돌렸을 때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면은 정말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정 방어력이라는 게. 가끔 변수가 있잖아요. 상대 조합에 따라서. 내가 뭐 공격을 단일 기술만 칠 수도 있고. 그런 변수를 많이 없애주는 디지몬이기 때문에. 어떻게 벌써 메탈 가루르몬이 5초월이 됐냐? 모처럼이고 하니까 만들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맞다 헤라클레스 캄테리몬나 있지 않나? 아, 얘도 있죠? 얘도 제가 넣어놓고 안 썼기 때문에 나중에 얘랑 같이 얘도 지금 텐토몬 두 마리가 있고 초월시키면은 300까지 올라가니까 총 600까지 올라가죠. 고정 전체 방어가 아르몬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면서 약간 좀 튼튼하게 가볼 생각입니다. 언제 모으냐 울통은. 나중에 한번 돌려야겠는데 요즘 너무 안 돌려서. 자, 그만 떠들고 만들죠. 합성합시다. 이거 20 만드는데 이건 좀 아까운데 이렇게 하자. 성숙기에다가 성숙기를 집어넣고. 아, 맞다. 이번 이벤트가 두 배예요. 대성공, 초대성공 확률 두 배가 됐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 보죠. 합성 13. 되죠? 성공, 진화시켜줍니다. 성장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없다. 아, 이건 뭐, 오늘 돌면 되니까 성장기 하나 더 필요하네? 아, 누구 넣지? 넣을 게 없어. 아, 바이러스 넣자. 바이러스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름이 뭐죠? 갑자기 확 보기 흉해졌지. 아까 건좀 귀여웠는데.
사춘기 온 애들 같기도 하고. 하나만 일단 하자. 두배 되면은 아유 두배 확률이라면서 절대 안 되죠. 여기서 대성공 뜨고요. 진화합니다. 성숙기는 맞네. 데이터로 하죠. 성숙기, 성숙기 진화시켜 주고요. 매끈매끈하다. 자, 얘를 이거 하나면 되나? 두 개? 세 개? 아, 얘 40까지야? 아, 이렇게요. 이것만 일단 하자. 이것만 잠깐만. 이것만 하고 일단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한데 일단 하나 더. 꼭 끝에서 대성공 뜨더라, 기분 나쁘게. 자, 진화시킵니다. 완전체부터는, 아, 이거 맞다. 코어가 들어가지, 여기에. 여기다 원을 진대. 마땅히 넣을 게 없네요. 완전체 넣어도 되고. 초록색이 들어가네요. 초록색을 만들죠. 저번에 초록색이 있는데, 핑크색을 넣자. 핑크색을 초록색으로 몇개 넣으면 되지? 아, 이거 옆에 뜨니까 이거 보고 누르면 되죠?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천천히. 366개 있으면 되죠? 366개. 빨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미 사네요. 역시 아, 디지몬이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첫 시간에 빨리 해서 조져야 돼요. 아무도 안볼 때. 이게 옵션 딜레마가 있어요. 디지몬 소울 체이스랑 링크즈 하면은 생방송 시청률이 토막이 나기 때문에 이게 몇 가지 올리려고 그랬지? 66이었나? 366? 할 때마다 고민됩니다. 자, 확인. 1000개 됐죠? 집어넣고요. 여기는 바이러스와 백신과 이렇게 진화시켜 줍니다. 토우몬 넣어줘요. 나 여러 마리 진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거 여러 마리 되려나? 아,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제 올려주죠. 얘를 일단 올려주고. 아, 이 정도? 아, 올라가. 아, 왜 그러냐 진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네. 나는 세 마리까지 아니어도 두 마리 많을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안 뜨니? 두 배라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한 게임이야. 아,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뭐 하려고 그랬는데 할 틈도 없네요. 자, 빨리 이거나 먹이고. 아, 초월시키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끊어야겠네? 아, 10분도 안 했는데? 아,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유감이고요. 아, 플러그인이라도 좀 만질까? 나 플러그인을 손안 댄지 꽤 됐기 때문에. 어디 저번에 한번 굴렸나 심심해서. 자, 플러그인 좀 구매해 주고요. 이거 백신으로 하면은 베놈 몇 있으면 잘 잡을 거예요. 멤버 꽤 지금 짭짤해서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분이 미묘한데? 자, 이렇게 해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두, 하나. 어, 그래, 세 개. 내 앞에 데이터냐? 좋아요. 올려줍니다. 여기서 플러그인을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헤라클레스 캡슐이 얘보다 세거든요. 단순하게 능력치도, 그쵸? 헤카 뭐 있어? 헤카비. 아, 아니네. 제가 더 튼튼한데 900이 더 높네. 일단 공격력은 압도적인데, 1.5배. 속도도 약간 더 빠르네.
얘 속도 빠르면 뭐하냐, 데미지 2300인데. 자, 뭐 좀 올리겠습니다. 자, 합성을 해서 5개를 넣어주고요. 이 플러스2는 쓰레기라서 필요가 없으니까. 증대가 있으면 좋아요.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거, 이런 추가 이런 쓰레기죠. 아, 정말 끔찍하군요. 증대가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4보다 증대가 좋아요. 아, 이런 거 말고요. 아, 미치겠네 진짜. 혹시 플러그인도 합성하는 공식 이런 게 있나? 아, 별로 없구나. 추가 두 개 합성하면은 새로 나오지 않을까요? 증대가? 아, 진짜 이러지 말고. 아, 이러지 말고. 아, 방어력은 갖고 있을래. 이거 하자. 아, 오! 오, 플러스 4? 어, 플러스 4는 좋지. 어, 4는 괜찮죠? 어차피 스피드에 붙는 거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 체력 20. 사실 체력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이게 뭐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지. 강화 좀 해볼까? 이걸로 강화하면은 10% 확률 강화하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간다. 올라갑니다. 확률 조금씩 올라가요. 강화됐죠. 10% 확률로. 이거 뭔데 이 중간이 비었냐? 모르겠다. 강화. 10% 확률로 강화하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속도 증가 강화. 실패하고요. 원래 이렇게 돼요. 실패가 됩니다. 아까 너무 잘 된 거고. 그치. 왜 이렇게 잘 되냐. 플러스 4까지 돼? 오, 좋은데? 원래 3까지 되거든요. 삼성까지는. 아, 이렇게 됐군. 이렇게 되네요. 60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가죠? 8에 지금 60. 꽤 괜찮게 올라가네요. 의외로. 이거는 다른 애 주고. 쟤는 좀 아니고. 뭐 헤라클레스 갑자리만 쓸까 이제 메인으로. 튼튼해서 마음에 드는데. 속도 없지. 방어 3 이런 거 쓰고 있었어? 야, 혐오스럽다 진짜. 씨. 아, 장착. 그래, 특별히 얘를 다시 멤버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뭐 어디 들어갈래 너? 그래, 얘가 얘 치우라 그러자. 아, 어디서 저런 애를 넣었어? 마왕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왜 이렇게 쓰레기야? 누가 이거 좋다 그랬어? 아,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어, 쓰레기예요. 어, 물론 호감도가 낮긴 한데 쓰레기입니다. 네, 마왕몬 쓰레기라는 거 제가 잘 느꼈고요. 쓰레기더라고요. 바이러스 타입이라서 백신한테 너무 뚜까 맞아요. 얘가 각성된 거 있잖아요. 뭐죠? 모드 체인지된 거. 이거를 앞에 두시는 분도 계시는데 백신이 많기 때문에 금방 녹아요. 의외로. 차라리 뭐 저는 오히려 얘보다는 얘도 괜찮긴 하지. 백신 상대로 이게 능력치 감소가 있으니까 퍼센테이지. 예, 여러분 생각보다 은근히 고정 방어력 있죠. 이게 좋아요.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확실하게 고정으로 막아준다는 게. 특히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워그레이몬이나 황제드라몬 파이터 모드가 있어서 금방 깎이기 때문에 은근히 도움이 돼요. 근데 마음이 안식이 됩니다. 이거 다 먹자. 귀찮다. 스태미너가 데이콘 돌파했는데. 자, 뭐지? 없잖아 할 거. 곤란한데? 이렇게 없었나? 아니, 이렇게 없으면 곤란한데? 아니, 일단은 저 돌 것도 없고 이거 얘만 나오면은 이거 바뀐 게 없는데? 뭐 어쩌겠어. 공격 플러그인 그런 거 없나? 방어력 추가 모듈. 이거 플러스 4까지 강화하면은 그래도 쓰레기인데. 바이러스 경감 모듈. 그래도 쓰레기인데. 이것도 쓰레기인데. 증대. 아, 증대 괜찮은데. 아이씨. 플러그인이 왜 이렇게 많죠 갑자기? 원래 이랬나? 자, 다시 합성. 증대! 진짜. 방어력은 빼고, 방어력을 두고, 체력 추가. 체력 추가.
오! 오, 점진증대야.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이구, 괜찮지? 아, 이거는 근데 전열에 두는 게 나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차피 선빵 칠때 이게 세기 때문에. 전열, 어떻게 생각하나? 70! 아, 점진이 낫지? 네, 점진 강화하자. 점진 강화하고요. 아, 이거 꽤 좋아요. 은근히. 여기 한 번에 강화되네. 15%가 올라가기 때문에 후반에. 이거 박아주죠. 이래 헤라클레스 네, 에이스도 쓰겠어. 생긴 거 마음에 들어. 벌레인 주제에 마음에 듭니다. 점진 공격 증가 장착해주고요. 기존에 부족했던 스펙 차이는 이제 플러그인으로 메꾼다. 자, 속도도 168이면은 나쁘지 않죠? 방어력 빵빵하고요. 아, 이거 합성, 이거 강화할까? 강화 쓸까? 지금 어차피 또 이번에 안 해두면은 한참 뒤에 건들 거거든요. 다 까먹고 있다가 그거 있죠. 투기장만 돌리다가 가끔 한참 뒤에 돌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다 해놓겠습니다. 자, 빨리. 아, 돼야 된다. 돼야 돼. 아,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한번 돌면 돼. 돌면 돼. 진짜 할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댓글로 지수치집료하고 계속 다시는데 할거 없다고요.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가서 뭐 스태미나 쓸 수도 없고 할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뒤로 뺄까? 아, 나 매기 드라몬을 쓰고 싶지가 않은데? 아, 제 마음에 안 드네요, 생긴 게. 처음에 못생겨서 안 쓴다 그랬는데, 아, 지금도 그러네요. 뭐가 세 보여서, 그림으로 나오면은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 마음에 안 드네요. 튼튼하죠? 아, 튼튼한 게 아니라, 제가 약하네요. 자, 뭐죠? 아포칼리본? 얘 잡고, 일단 잡고. 아, 잡았죠? 아, 방간 좋아. 아, 은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얘를 빼고 저 파이터 모드를 빼고, 아, 팔라딘 모드를 빼고 파이터 모드를 넣을 건데, 파이터 모드보다 팔라딘 모드가 더세 보여서 약간 바꾸고 싶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먹어주면은 하나도 못 사죠. 근데 여기 나와요. 아, 증가 하나 나왔죠? 이번 거에서 대줄 겁니다. 방어력 강화, 속도 가자. 그치, 50. 자,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방어력 15 올라가죠. 아, 충분하죠.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합니다. 실 증대가 없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증대는 뭐 저쪽 거에 박아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만 두개 있네. 플러스 4는 걔네들 어떻게 처분하냐. 사실 50개 남았네요. 아, 귀찮네 이거. 아, 그러고 보니, 아, 댓글에 아이디 달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이걸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추억이 있는데. 이걸 접더라도 양도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동안 이 아이디와 보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추억을 보내줄 순 없죠. 아, 지구 살아야죠. 그리고 이 아이디 자체가 다른 게임 아이디랑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가 뭐 따로 분류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용으로 쓰는 아이디라 어떻게 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할거 없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할게 없었나요, 원래? 아, 투기장이라도 한번 돌릴까? 아, 너무 할거 없는데, 지금? 자, 승률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왕물을 집어넣고. 원래는 7, 80%였는데, 마왕물 하나가 지금 승률 다 깎아먹었어요. 정말 혐오스럽죠? 어우, 야, 튼튼해. 어우, 야, 잘 막아주는데? 마왕물 못지 않아요, 몸도. 아닌가? 마왕물이 튼튼하긴 했다. 마왕물이 더 튼튼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방간 하나 없애주고요. 고정이 있으니까 하나만 줄어도. 어우, 어우,
나는 저 매기 드라몬이 제목하는 꼬라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저거 파이터 모드가 없어서 그런가? 아 그냥 뭐 있으나 마나야. 공방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처음에 한 달 영상 계속 찍었을 때는 스펙이 팍팍 올라갔는데 이제는 잘 안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스타팅이 많다 보고 스타팅 위주로 멤버를 짜야 세지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상성도 크게 의미가 없고 백시 짱이고 그 각 모드 체인지도 시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제 노린자는 지금 포인트가 많아 상관이 없는데 좀 아냐냐 그 진화 경험치 재료가 필요하니까 지금 할 수가 없구나. 아, 스태미너 있고 이것저것 재료 있어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게 뭐 끊기는 게 없습니다. 아, 멀티가 아무래도 자동이다 보니까 동기화 같은 것도 없고 보고 있으면 돼요. 편하죠? 아, 좋지 않습니까? 자 언제 로딩이 다 받으실까? 이게 보니까 진짜 건담 같지 않나요? 세 개 다? 어떻게 이 게임이 좀 이상해. 디지몬이 원래 이런가? 아, 공지사항도 소개를 안 하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아, 똑같죠? 네 개 있는 똑같아요. 이거 하는 차이인데 파워 디지몬 뽑기 확률 업. 나 이걸로 아르마몬 두 마리 나오는 엽기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나는 저기 V몬을 원했는데 아르마몬만 퍼주더라고요. 아 그렇다고요. 뭐 할 거 없나 진짜? 아 뭐 이렇게 하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냐 다음에 뭐 밸런스 패치 돼서 뭐 패치 될 거예요. 이제 저번에 뭐 V몬이란다 그 듀쿠몬이랑 듀쿠몬 크림존 모드랑 여기 뭐 샤크라몬 얘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얘네 둘 됐잖아요. 바이킹몬이랑 메탈가루몬 여기 되고 여기 됐으니까 여기 순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 같고 얘네 둘이 될 것 같진 않고 얘는 안 된 거 보니까 얘는 세서 안 되는 것 같고 좀 마이너한 애들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얘네 둘은 안 보였으니까 아예 그쵸? 얘도 간간히 보이고 얘네도 보이고 얘도 보였는데? 바뀔 게 없는데? 얘 바뀔 것 같죠 왠지. 굳이 보이는 얘는 안 나왔기 때문에 멤버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알포스 브이드라몬이랑 얘도 세니까 안 바뀌고 얘는 스타팅 아니잖아. 얘는 스타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자 스타팅이 왜 아니냐면요 아 뭐 주인공 뭐 설정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딨어 있어 얘를 막 퍼주기 때문에 어디였지? 어디더라? 쟤를 막 줍니다. 막 줘요. 어딨어. 아 이거였구나. 아 얘인가? 얘였나요? 아니죠. 아닌데? 뭐지? 쟤를 막 줍니다. 보일 거예요. 좀 기다려봐요. 인근 뭐 개굴몬성? 어디였더라? 얘를 막 퍼줍니다. 이렇게도 주고 가챠 돌리면 나와요. 그니까 이게 2가챠 돌리면 나와요. 2가챠 돌려 나오고 저기 뭐냐 2가챠 돌려 나옵니다. 아, 막 되게 퍼줘요. 저도 한 뭐 10마리 먹어봤나요? 되게 그냥 퍼주고 능력치도 안 좋기 때문에 이거죠 이거 저스티몬 얘는 아마 스타팅으로 분류가 안 될 겁니다. 5마리 적으면 방어력이 증가한다. 전체 관여도 아니죠. 얘는 뭐 상향 안 될 것 같고 대면은 너무 쉽게 만들기 때문에 진 아닌 것 같고 얘는 뭐냐? 방어력 상승 냄새나죠? 똥냄새나죠? 바뀔 만한 게 뭐 안 쓰이면서 주인공 같은 애들 주인공이 대체 누구야? 얘도 주인공인가? 얘도 안 쓰이죠? 얘도 뭐 개편되거나 얘네는 간혹가다 보이기 때문에 얘네는 얘도 개편될 것 같다. 얘는 약하니까 얘랑 얘 될 것 같은데 둘 약해 쓰레기라서
얘네 둘 되지 않을까요? 얘네 부부가? 이것도 좀 데미지가 심하게 낮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이 쓰이니까? 아니, 모르겠다. 지금 안 쓰이는 것만 다 되고, 이제 패치 안 되지 않을까요? 될 만큼 된것 같고, 근데 될 만큼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세졌어요, 지금 얘가. 완전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게뭐 있을 텐데, 전 가능하면은 우리 고정 방어력 있죠? 얘네 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네 둘을 세 마리씩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돼서, 투기장 배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 접죠. 아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뭐, 이제 볼 것도 없고, 이벤트도 비슷비슷하고, 가끔 밸런스 패치 되고, 많이 한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는 저번에 말했지만, 다음 패치가 되면은, 밸런스 패치가 되거나, 너무 안 되면은 그때 슬슬 봐가면서 기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게임 영상에 지도체 도배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디소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빠빠뿅!